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려욱입니다. 슈퍼주니어 LSS. 야! 슈퍼지! 어여! LSS. 짤칵. 뭘까요?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 뭐 프로그램 발음도 못하니? 인생 짤칵? 사진 찍을 때 찰칵 소리랑 그렇지 그 인생 짤이라고 하는 짤, 뭐 그런 거 아닌가? 합쳐준 거 아닐까? 그 게스트분들의 네네. 화제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화제의 순간이요? 119 불러야 되나요? 화제의 순간이란 단어 요즘에도 쓰나? 네. 화제의 순간 너무 예스럽지 않나요? 너무 연애가 좀 예스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그 비하인드 얘기를 좀 풀어가면서 좋다 좋다 예. 알겠죠? 예. 네. 이번에 나온 콘텐츠 다 봤습니다. 처음에 그 뭐 연기인가 마지막에 유희방 네. 네. 그만 좀 하세요. 방귀 뀌게 그게 문제예요? 우리 멤버랑 우리 동생이라고요. 급발진 네. 하지 말라고요. 아 일부러 갑자기 뭐? 여기서 화를 내주라고 얘기해. 아니 갑자기인데 연기 톤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 아니 주문은 있었는데 표현을 보기 본인이 알아서 한 거거든. 주문을 그렇게 해줬어요. 갑자기 여기서 네가 화를 내줘야 된다. 비하인드 하나 얘기해 하나 풀어주세요. 비하인드 네. 한 번 NG 나서 다시 찍었어. 아니야 엔진 아니었어. 두 번 찍었어. 두 번. 한 번 찍고 너무 좋았는데. 보통 알죠. 제가 감독이라서 아는데 누가 너 연기 별로였어 다시 찍어라고 안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뭐 문제가 있어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그치, 똑같이 그치, 하시면 돼 한 번만. 아 그게 숨은 그거였어. 그렇지. 이런 게 비하인드. 오늘 이런 얘기 하는 데죠? 맞아요. 제가 그 전화하는 걸 봤어요. 네. 후배한테 예 맞아요. 아 그 인간극장 보셨구나. 우리 인간극장. 선배님 네. 더보이즈 우리 상현 선배한테 상현이.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친한 4, 5세대 NCT 태용이 태용이라니 태용 선배님 하고 그 쇼케이스도 다녀왔던 초대를 해주셔서 인사하러 갔구나. 네, NCT 태용 특이 형은 다 친하지 않나? 내가 에스파까지 알지. 번호 알아요? 혹시 우리는 친한 아니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려욱 씨가 없는 거죠. 려욱 씨 혹시 지금 SM 친구 중에 연락처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 가장 대비가 낮은 친구가 누구예요? 나 한 명 있어. 누구? 소희. 아 라이즈. 소희 번호 있어? 소희 번호. 원더걸스 소희인 줄 알았네. 나도. 우리한테 소희하면 만두 소희밖에 기억이 없어서. 소희랑은 카톡도 하고 왜 연락을 하고 SM타운에서 소희랑 어린왕자를 같이 맞아 콜라보 무대 해가지고 그거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 뮤지컬도 보러 오겠다고 하고 라이즈 한번 불러주세요. MC가 바뀔 것 같아서 아 약간 넘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바빠요. 넘보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넘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보는 아 자리를? 죄송해요. 여기 잘 못 듣는 친구 영어로 해주세요. 제발 싸워서 싸운 썰 풀어줬으면 봤어. 하는 그룹 1위. 내 주변에서도 일부러 싸우라고? 제발 좀 싸우래. 요새 에피소드 없다고. 맞아. 우리가 너무 다 풀었지. 저때 누가 누구 때린 거지? 규현이가 나한테 맞았지. 아 그랬나? 은혁이도 나한테 맞았지. 나도 아직 화가 덜 풀렸지. 규현이가 규현이도 화가 1위 받았는데 입이 많이 이렇게 됐네. 1위 받았는데 저러고 있었지. 은혁이 화날 때 표정 나오네 이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푸는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 우린 좀 놀랬잖아요. 그때. 이걸 얘기하다니 특이 형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멤버들이 이걸 재밌게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안 풀렸으면 얘기를 못하는 건데 잘 풀었기 때문에 맞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날 사실 최고는 저는 아직도 이날 생각 중에 제가 스티로폼을 찾는데 그 콜라가 예성을 다 엎은 거. 그리고 아니 그것도 나갔나? 나갔지. 다 얘기했어. 뭐 이특 씨 또 네. 다른 싸움썰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아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혹시? 공공의 약간 조금 화두에 오를 만한 인물이 한 명 있지. 너만 있는 거 같아. 너 얘기하는 거야? 너. 최근에는 싸우진 않고 그냥 콘서트에서 이렇게 준비하잖아. 근데 갑자기 특이 형이 나 있는데 신동이 나갔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없는 척 해야 되나 있어도 되나 고민하다가 내가 나갔어 이렇게 했더니 있었네 이렇게. 아니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 그 사람이 욕을 해요. 맞아. 그래서 절대 화장실이 마렵더라도 절대 가지 않는. 그리고 나는 나가다가 다시 문을 한번 또 열어요. 괜히 한번 열어보면 나 나가면 내 욕할 거지. 그런데 나갔다가 이렇게 한번 보고 휴대폰에 녹음 기능 되잖아. 그거 놀려놓고 나가야겠다 진짜. 아 그리고 심지어 특이 형은 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 딱 가면 거기 서 있어. 얘기 하나 듣고 맞아. 있어. 그걸 방금 내가 얘기한 거잖아. 아 그랬나? 싸우지 마. 너 지금 화장실 한번 가. 역시
이번에 자신 있어. 라디오스타는 이건 직접 시원이가 직접 얘기했어. 아, 시원이가 직접 얘기했어. 네. 우리가 이제 광고까지 찍었잖아. 그러니까 대박이다. 네. 두 편이나. 형 싸워야겠다. 싸워야 광고 찍는다. 자신 있으면 나지 사실. 공은 사실. 아니에요. 공은 사실 저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싸움서를 내가 해서 이 아영에서 이걸 풀어야 된다. 아, 가공을 했다. 근데 그거 알아? 여기 자신 있어 이 톤을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 아, 네가 잡아줬다고?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 그냥 자신 있어가 아니라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얘가 두 번 으르렁거렸어. 자신 있어! 이렇게 했다고. 그걸 내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 실제로는 우리가 싸운 건 아니고 싸웠어. 싸운 거지. 싸운 거지. 다툼이라고 할 수 있지. 다툼. 말다툼. 정확히 뭐냐면 내가 어디 위치에 있었냐면 태국에서였잖아. 맞아. 그 2층 대기실. 2층 대기실에서 시원이가 내 옆에 있었고 바로 나 여기 있었어. 그래서 나는 여기를 정확히 봤던 거야. 얘가 이걸 했던 거를 난 정확히 봤던 거야. 두 번 으르렁거렸어. 으르렁 엑소야? 그래서 안 볼 자신 있어가 너무 유치한 거야 나는. 그리고 시원이 정확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두 손가락? 나 안 볼 자신 있어? 이렇게. 왜 그러셨던 기억이 거야? 나요? 왜 안 볼 자신 있어? 라는 말. 이거 무슨 싸우는 거야? 다 애들 애기야 애기. 그치. 대화가 안 된다고 느꼈던 거 같아. 그리고 이게 싫은 거를 미리 좀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혼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팍 자기 혼자 터진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사실 자신 있어 보다는 더 재밌는 건 하이파이브 하지 마! 이게 더 재밌는 건데. 맞아 맞아. 내가 그 뒤로는 안 해. 그래서 결론은 사실 CF 저 아영 나와서 찍은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지분은 내가 제일 높다. 원래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였죠. 아, 뭐야. 그러면 10중에 제가 50. 어떤 유행어 창조, 경제 창조 다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럼 내가 50이지. 저도 얘기하자면 그렇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욕심 안 부리고 35% 정도. 아 35? 35? 오케이. 35? 35? 뭐 이렇게 15? 15? 야 아니지. 아니지 야. 야 이걸 세상에 끄집어내준 사람. 야 이거를 내가 구상해서 만들어준 감독이 뮤직비디오 감독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살리면 잘 살렸잖아 우리가 이거. 실제로 이렇게 안 했다니까 내가. 아니야 너 해봐. 아니야. 이 정도 했던 아니야, 거 아니야. 근데 되게 격양돼 있어. 너 진짜 격양돼 있어. 엄청 너 있어. 귀를 떨었다니까. 이렇게 했다니까. 두 분이 보셨을 때 이거랑 예? 제가 UV방에서 화낸 거랑 뭐가 나요? 이게 나 아니 이거는 실제잖아. 여기는 그 정색 그래. 여기는 그냥 발이고. 아니 우리가 짤이 하나 더 있더라고. 또 있어요? 아 고음대결 이거 짱이었지. 이거... 아니 좀 이런 거를 상의를 하고 지가 올려야 되는데. 아 얘가 올린 거야? 관종이야 저것도 보면.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올렸는데. 그냥 우리끼리 쉬는 시간에 놀고 있었던 거죠. 저기 희철이 형이구나. 희철이 형. 기억났다. 동해 씨가 찍은 거 같아. 동해 형이 찍었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카메라 없이 했어 처음에. 하다가 맞아. 너네가 재밌으라고 눈을 뒤집기 시작한 거야. 근데 재밌으니까 동해가 다시 해봐. 다시 해봐 해서 너네가 시작과 동시에 웃음이 터지는 거야. 아직 X가 문제네. 그래서 내가 동해 형한테 그걸 받아서 올린 거지. 아니 너무 웃겨서. 왜 올릴 생각을 한 거야? 너무 웃겨서 나. 아니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땐 장난이 더 심했었지 우리가. 맞아. 단무지 짤. 아 이거 최고지. 시원이 난 최고의 짤. 아 이게 사실 이거 설명을 하면 이 단무지 짤 두 개인데 네. 이게 그 조성희 작가가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또 놓은 거야. 마지막에 15화 때. 근데 원래 전 씬에 황정음 씨가 먹여주는 거였는데 그게 미끄러져갖고 진짜 날라온 걸 내가 받아 먹은 거야. 아 이게 의도한 게 아니고 맞아, 맞아, 맞아. 애드립으로 살았는 거야? 애드립 살았는데 내가 그걸 먹고서 안 멈추고 내가 맛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익살스럽게 한 거야. 감독님한테 우리 이거 쓰자고 한번 말씀드리면 어때요? 했는데 봤는데 방송국에서 재밌게 좋다고 반응이 좋았던 거라고 들었어. 네. 그러니까 너 효과 되게 약간 웃음이야. 네. 고음 대결보다 이 표정이 더 안 좋은데. 이거는 연기잖아. 이건 캐릭터에 몰입한 거고 쟤는 정말 민낯을 드러낸 게 아니야. 네. 근데 너가 저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뭐 그 사람 악수 한번 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 제가 뭐 하이파이브 했어. 아유 큰 거를 또 아이고. 시원이 형이 눈이 되게 크고 표정을 잘 쓰잖아요. 이거 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짤들이 많은데 이게 좀 연기에 대한 고충이 없는지 좀 궁금해요. 연기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양 보면 이렇게 딱 타이트가 딱 들어가게 되면 정말 미세한 그 배우들의 떨림 같은 게 있거든. 그런 걸 많이 좀 넣고 싶더라고요. 예. 뭐 그걸 통해서 재밌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진지하게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되게 일부러 눈 떨리는 연기를 위해서 마그네슘을 안 먹고 안 했다. 예. 힘들게
한 3일 밤 안 자고.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두들겨 맞았던. 혹시 이특 씨 이거 봤어요? 네. 봤죠. 비하인드인데 감독님이랑 나랑 딱 얘기하고 성웅 형한테 얘기야. 우리 안 하고 애드리브로 한 거. 아, 진짜? 이거, 내가 이거 할 이거 때 내가 물어봤었어. 너 성웅 형 괜찮았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었어. 아, 여기까지는 대사고. 이건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 대사. 이거 애드리브. 아, 마음에 안 들어가? 나 소름 끼쳤어. 저 표정은 좀 당황 플러스 뭐지? 진짜 이 역할에 몰입이 돼 있는 거죠. 세체장에서 두들겨 맞을 때는 어땠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고 사람이 그날 마이너스 20도였거든. 근데 진짜 정말 옷 벗고 맞는데 사람이 아 이러면 진짜 불겠구나 싶은 거 있잖아. 아 이제 정말 소금만 입었지. 나는 그 워셔의 얼굴에 하는 그거 그거를 진짜로 파워에이드랑 물엿이라 갖고 마실 수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데 아. 좀 먹었죠. 많이 먹었지. 아 근데 맛있어 보이던데. 그러니까 아니 슈가하이 올 것 같은데. 아, 나 그거 보면서 그거 어떻게 조리법 공개되나요? 할 수 있어요. 아, 분명히 저거 파워에이드 텐데 맛있을 텐데. 아니 아니야 이게 그냥 파워에이드는 괜찮은데 파워에이드 물엿이 있으니까 끈적끈적한 게 계속 들어가니까 사람이 죽겠더라고. 그치 그치 그치. 난 힘들었어. 자 이제 신동이 형인데 신동이는. 아~ 댄스 신동. 네. 레전드. 사실 우리 슈퍼주니어 하면 메인 댄서가 이제 신동이 형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해가 바뀌어서 다시 은영씨로. 대결해야지. 매해 바뀌나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데뷔했을 때 몇 때는 그냥 은영이는 왜냐면 딴 거 할 게 없었어. 몇 때는 뺏기면 걔는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지금도 메인 댄서 뺏기면 할 게 없어. 아 근데 이제 다른 회사라서 그래 오드니까 그분은 오드 가서 댄서 하시고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춤춘 이 짤들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아니 네. 근데 네. 조회수도 엄청 많이 높아. 아니 그 높지? 되게 높아. 가운데 보시면 이 1000만짜리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1500이네 이거는? 제가 올렸을 때 조회수가 약했어. 딴 사람이 퍼가서 올렸는데 아. 춤 잘 추는 신동 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아. 저는 그 신동 씨 저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고 주변 분들이 신동은 춤을 왜 이렇게 잘 추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신동이 나처럼 말라서 춤을 추면 그래도 잘 출까? 아 그러면 약했을 것 같아. 빼어나게 잘 추는 느낌이 나려면 이 몸으로 잘 쳤기 때문에 이슈가 그치, 됐던 것 같아. 아 그런 건가? 나도 그렇게 좀 생각해. 나 그 고민도 좀 해봤었어. 이 몸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진 않았을 그러니까 것 같아. 은혁이가 커버한다고 해서 사실 이슈가 안 그런데 그런 느낌이 근데 걔는 좀 잘 못 쳐. 아 형 다른 회사 다른 회사. 오늘의 짤각을 위해서 짤각을 위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지. 갑자기요? 야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냐? 이런 거 부탁하는 거 되게 그러니까 미안해하잖아. 되게 미안해하는 거지. 여옥 씨가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뭐 혹시 요즘에 뭐 잘 보고 있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거. 아, 아이들 어떤 거? 슈퍼레이디. 슈퍼레이디. 슈퍼레이디 한번 틀어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바로 따드릴게요. 아, 진짜 왜 춤을 외운 적은 없어? 또 려욱이가 대단하다. 웅기 또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충 알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의 네. 우기가 있는 아이들의 슈퍼 레이디 우리 신동이 형이 한번 쳐주세요. 사실 원래는 다른 춤은 다 하는데 이건 진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진짜? 어려워가지고 지금 바로 외웠어요. 예. 오케이. 아니 몇 번 보고 끝이야? 한 두세 번 보고 어떻게 다 외우냐? 근데 사실 혹시 기억나요? 저 맨 처음 왔을 때 네. 여러분들끼리 준비하는 곡이 있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온 멤버잖아요. 어 맞아요. 여기는 맞아. 없을 때. 어. 여기는 제 다음으로 들어온 멤버. 차근차근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아니요 비라는 곡. 비. 그 곡을 처음에 제가 갔는데 은혁 씨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서 맞아. 근데 맞아. 멤버들이 저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빨리 외우는. 진짜 빨리요. 근데 그때는 제가 춤을 계속 출 때라서 더 빨리 훨씬 빨랐어요. 맞아 맞아. 아마 한 번 보면 했을 거예요. 우와 그때는.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해서 많이 느려졌죠. 맞아. 아 근데 신동 씨 이 니트 입고 저 춤이 이끼 같다. 아 오늘. 자연과 함께하면 내추럴이에요. 이기신동 네. 우기 잘 봤지? 나와줘. 우기가 커피차도 보내주고 진짜? 대박이야. 커피차 보내줘서 나도 보냈어. 네 안녕하세요 인생 짤카게 매혹입니다. 게스트는요
정말 이 표정 연기 너무 잘하는 그룹인데요. 키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의 하람 치키입니다. 화사하네요. 예, 예. 슈퍼주니어 LSS랑 굉장히 다른. 그 여기 똑같은 네. 소파에 앉았는데 세 명이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여기서 여기 네. 세 분이 앉아계신 입이 안 떼지더라고 제가. 한보 언니가 저를 많이 진짜 구해줬어요. 언니가 없으면 저는 혼자 쇼핑을 못해요. 제가 이제 연습생일 때부터 언니랑 조금 친해가지고 쇼핑도 같이 하게 되잖아요. 직원분들이 추천해주시거나 이게 좋다고 하면 거부할 수가 없는 성격이라 알아서 막 샀었는데 이제 말려주더라고요. 엄청 사선 양말 같은 것도 2,000원이면 살 거를 막 5,000원에 사고 있고 두 개에 5만원짜리인데 하나에 만원에 이렇게 사고 있고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옆 가게만 가도 이걸 다르게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맞아요. 혹시 부자예요? 절대 아니었는데. 아니, 저도 그런 의심을 많이 했어요.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 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 좀 비싼 거다. 이런 게 아예 없고 필요하니까 다 사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이걸 계속 사니까 직원분들이 이렇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 이건 어떠세요?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일본에서는 현금 문화잖아요. 카드를 쓰는 그게 아직 어려서 없었어가지고 현금이 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만큼 들고 다녀요, 현금을. 네. 그래서 엄마가 해외니까 없으면 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맡겼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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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그거를 저는 다 가지고 나가니까 숙소에 뭐 누굴 못 믿었어요? 아니면 왜 다 갖고 다녀? 택시를 타게 되면 막 이렇게 생각되니까 잘 지키면서 가져가자 해서 이제 맞았구나. 네. 그래도 잘 산 물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내가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샀다 하는 물건 있어요? 스피커를 샀는데 그 스피커가 크기가 이만해요. 서랍도 되고 서랍이 붓도 있고 오. 그리고 위에 충전이 할 수 있대요. 충전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바로 샀어요. 얼마, 얼마인데 얼마인데? 400? 40? 40만원? 네, 40만원. 40만 40만 40. 40만 그것도 이제 할인이 있어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고 뜨는 거예요. 아, 어떡해. 이게 불합리해. 이런 거에 계속 넘어가요. 이걸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네. 호구. 아, 저 호구 세웠어. 호구 알아? 네, 저 이거 짤이 있는데 초성에서 히읗 기읗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연습생일 때 카페에서 많이 시켰었는데 네. 그 카페 이름이 호그 커피였던 거예요. 호그 했더니 회사분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진짜 뭘 실수했나 봐 해서 엄청 사과했는데 아, 귀엽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스피커는 잘 나와요? 음질은 괜찮은데 블루투스가 자꾸 끊겨. 그럼 40만 원을 왜 샀어? 아 근데 이게 5만 원짜리도 잘 나와. 아니 세일을 하는 제품이었어. 반품이 안 돼요. 아, 오 마이 갓. 그냥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충전기만 쓰고. 아, 뭐 충전기 40만 원 산 거야? 충전기 샀네, 진짜. 서랍이라. 아직도 이러네. 근데 그걸 꺼낼 때마다 스피커 보이잖아요. 대고 자, 그냥. 네. 베개라도 써. 아, 노래를 너무 잘 해가지고. 전 사실 보컬로서 노래 잘하는 후배 너무 이제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 연습생도 많이 알려주긴 했어요. 알려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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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줬어요. 네, 알려줬어요. 아, 네. 아직도 존댓말을? 아니요, 안 아니요. 하는데 갑자기 안 해요. 무슨 말을? 무슨 말을? 안 하는 기말함이라 부르거든요. 하람을 약간 이게 야! 기말함 나와! 아, 저는 이제 발음 문제가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연습생 때 좀 다르니까 네, 그래서 발음 교정부터 그렇고 약간 발성 연습 같은 것도 선생님이었네. 겁이 나서 해봐, 겁이 나서. 무서워요! 최근에 알려준 게 있는데 더 보이즈라는 소녀시대 선배님이 곡을 커버했는데 겁이 나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여기를 계속 겁이 나서라고 하는 거예요, 곱. 그래서 녹음 시작 전까지 그냥 겁이 나서, 겁이 나서. 딱 막상 부르면 겁이 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겁이 나서. 진짜 오케이 겁 겁이 나서 이러면서 계속하다가 잘하고 와 하고 보내줬죠. 근데 지금은 겁이 나서 하겠지 지금은. 겁이 나서 시작. 아, 약간 느낌이 잘했는데 오발음을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줘가지고. 근데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하는데 어려운 발음 있으면은 본인도 답답하니까 그게 겁이 나요. 그래도 소녀시대 되게 좋아하나 봐요. 맞아요. 네, 롤모델. 슈퍼주니어는 혹시? 아버지가 도만중기 선배님이랑 슈퍼주니어 선배님 팬이어가지고 군대에서 그 서리서리를 그 최강자민 선배님이랑 슈퍼주니어 선배님 멤버분들이랑 같이 그 하신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아빠가 따라왔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다 찾아보고 그러셔가지고. 아빠 몇 년생이에요?
그 40대입니다. 40. 어? 40대라고? 네. 오, 형님이시네. 네. 잠깐만, 이 표정 시원형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처음 보고 시원형인 줄 알고. 이거 누구야, 이거? 아, 이거는 모르시는 거. 아, 이거 모르는 분이야? 아, 이거 나 이거 찍기 아니지? 유명한 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 진짜 어떡해요. 저 진짜 이긴 해. 아, 어떡해. 똑같네. 이거는 뭐야? 연기한 거예요? 리얼리티 쇼를 찍었어요,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근데 그때 이제 대본도 아예 없었거든요. 좀비 그거? 어, 맞아요. 맞아요. 좀비 버스입니다. 봐야겠다. 진짜 꼭 봐주세요. 자, 산화 치즈김밥을 이을 빌리 쯔끼 녹자. 아, 이것도 봤어. 어, 진짜요? 녹자? 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사실 그 옥수수차가 있었어요, 그 앞에. 저는 그게 좀 더 귀여웠는데 여기 보면 옥수수차가 더 귀여워. 진짜 사랑스러움을 인간화한 거다. 정답이라고 해야겠는데 본인도 귀엽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막 준비해서 나온 짤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해달라 하셨을 때 똑같지 못하는 못하지.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거여가지고. 만약 똑같이 하는 거면 집에서 100번 연습할 거. 맞아요, 맞아요. 넉자? 넉자? 이러면서 혼자서 짤이 이렇게 뜬 줄 몰랐었는데 멤버들이 그때부터 한 몇 달 동안 그걸로 놀리는 거예요. 이 셔츠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왜냐면 제가 멤버인데도 이건 좀 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에서 혼자 누워가지고 아니 진짜 그래서 저는 아니 해봤다고?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옥수수짜? 녹자? 이거를 저는 그래서 집에서 연습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100번 연습한 건 저거든요. 어, 너무 귀여운데? 하면서 츠키를 볼 때마다 녹자? 이거를 제가 계속했더니 츠키가 아! 이러고 가더라고요. 모닝 차주가 됐어요, 약간. 그래서 저한테 이거 개인기로 네, 라스에서 네. 아, 근데 진짜로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2018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일본 고등학교를. 그때 이제 알바도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라시아세 이거? 어, 맞아요. 약간 언니 말드 같이 했었어. 아, 올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했었어. 갸르 갸르 옷가게, 옷가게 언니 옷가게, 옷가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했었어. 이렇게 안 해요? 우와! 우와, 그런 거 같아요! 우와! 소름 끼쳤어요, 지금. 했었어. 우와! 우와! 약간 부드러운 톤으로 이거예요. 오. 진짜 이거예요. 와, 멘즈샷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지금. 아리가또. 아니 그 톤이 완벽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들려요 지금. 일본 가면 네. 네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찍기 레전드 직캠 조회수 아 1300만. 감사합니다. 300까지였어? 아니 어떻게 직캠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썸네일을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처음에 이 촬영 끝나고 공개됐을 때 썸네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못 늘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표정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없어가지고 전 바로 눌렀어요. 그 100번째 때 봤어요, 제가 이거 조회수. 진짜로? 네, 놀라져다. 어? 귀여운데? 하고 눌러서 봤는데 어? 귀여운데? 아니, 이거 하나 터지니까 계속 쭈루룩 다 터졌네. 그 눈이 엄청 크니까 표정도 잘 보이고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사실 근데 주변 반응이 어떨지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부모님한테는 이 직캠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 뭐 지금 그대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직캠을 알고 계시긴 해요? 네, 알고 계시는 아. 해요. 부모님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더 약간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광고도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제가 화상을 엄청 화려하게 했었거든요. 렌즈 같은 경우도 제가 어드아이로 아. 한쪽 한쪽씩 다르게 켰었거든요. 저 일본 코 화장품이랑 이제 렌즈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하고. 네. 천재 같네, 무대하려고 태어났다. 표정 연기는 좀 노력이에요, 재능이에요? 이 직캠을 떴을 때 너 근데 언제 연습했어? 와, 이 정도로 솔직히 끝까지 못하는 멤버였거든요. 한 명씩 해보고 그랬어요. 네. 네. 제가 표정이 안 됐었어서 이 무대 집중까지 그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아 즐기자, 그냥 즐기자 해서 막 그냥 마음껏 그냥 한 게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뮤직비디오도 봤거든요. 네. 퍼포먼스 뮤직비디오도 있고. 네, 맞아요. 근데 다 잘해, 멤버들. 맞아요, 표정 연기를 어떻게 다 잘하지? 사람님도 네? 너무 잘해.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그거를 저희는 컨셉으로 잡고 갔었어서 네. 다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오, 아, 10시 방향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아, 이쪽이죠. 맞아요. 네. 이쪽 많이 보더라고요, 10시. 정면 보고 있는 게 더 없을 거예요, 진짜. 맞아요. 팁이 있을까요? 꿀팁?
팁? 이렇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이렇게 눈을 10시 방향으로 보거든요. 진짜 그걸 몇 번도 해요. 그게 포인트고 눈썹을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아, 눈썹? 네. 제가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많이 써서 일상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한쪽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언니도 할 수 있지 않아? 네, 이렇게. 아니, 들어왔는데 이게? 예. 네. 눈썹 문제 잘 못해. 아, 진짜? 신곡 중에 땡라고 하는 땡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킬링 파트를 한쪽 눈만 감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아, 혀도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이렇게 아, 이거 내가 맹꽁없이 될 거야. 그러면 한 명씩 딱, 딱, 딱 이렇게 할게요. 아, 땡 아, 땡. 오, 아, 잘해. 잘해. 너무 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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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맞아요. 52초 동안 표정만 5만 번 바뀌는 빌리 찍기라고. 처음에는 막 1초마다 뭐 10번씩, 1초마다 100번씩. 지금 뭐 10초마다 5만 번씩. 이렇게 되어버려서. 여기에서 같이 한번 세보, 네, 네, 세보죠. 같이 세요. 진짜로 바뀌는데 노래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 와. 100만 번 맞는데요? 좀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2년 전이에요? 네, 2년 전. 소리 아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이야. 나중에 2030년 돼도 예, 하나 터지면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볼까요? 진짜 부끄러워. 어땠어요? 따라했을 때 지피가 욕심이 났었나? 사실 약간 자기 파트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파트가 있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언니도 잘하기도 하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와, 이거 했을 때 너무 쾌감될 것 같다. 릴레이 댄스 할 때 딱 그 파트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로 내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릴레이 댄스에서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치, 그치. 너무 착하다, 둘 다. 우리 만약 슈퍼주니어 우리 있잖아요. 옛날에 규현이가 혼자서 막 이러면서 막 춤춘 게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막 놀리거든. 근데 와, 멋있다 막 이런 거는 잘 안 하는데 빌리는 팀워크가 좋네요. 자, 우리 또 아, 졸업사진 한번 볼까요? 어, 예쁘네. 아니,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옛날 졸업사진하고 네. 요즘 졸업사진 좀 다르네, 느낌이. 실물을 담아주잖아요. 아. 우리는 실물을 안 담아줘. 어, 아. 좀 다른 사람이야. 아, 억울하시겠죠. 그 정도, 그 정도로 붓지 않았었어요. 누가 보면 한 라면 한 12개 먹고 자는 얼굴인데 진자매설 이런 것도 있어요. 오! 닮았나요? 느낌 있다. 데뷔하고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미지 선배님이랑 닮은 꼴 같다 이렇게. 뭐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아, 한 번도 없는데 선배님처럼 뭔가 성격이나 이런 걸 뭔가 전체적으로 뭔가 닮았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말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목소리나 오, 맞아요. 그 털털함 본인이 예쁘다는 거 인정 잘 못하고 예쁘다 그러면 막 괜히 막 아 막 뭐 간지럽고 막 야 근데 되게 유명한 게 라까지 올라간다고 3옥타브 라 아 맞아요 커버한 영상도 봤었어요 제가 산타 텔미 응 여기 있네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데뷔 초다 이거 맞아요 데뷔한 지 한 달 됐을 때 맞아요 3옥타브 라가 보통 여성분들이 쉽게 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힘들었어요. 리혁 선배님도 워낙 음역대가 높으시잖아요. 좀 올라가죠, 예. 근데 이 노래 어떻게 준비하게 됐었어요? 이때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가지고 아리아나 그란데님 노래 자체가 워낙 음역대가 엄청 넓어야 돼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메보로서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이라이트나 고음이나 이런 걸 맡다 보니까 춤을 같이 추는데 또 힘든 티 내면 안 되고 저는 데뷔를 했을 때 이게 활동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좀 재워요 아니 네, 모든 아이돌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목소리는 너무 잠겨 있는데 라이브는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뭔가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서 기복이 없는 아티스트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술을 끊어요
아니 안 마셔요. 아니 안 마셔요, 여러분. 어, 안 넣어오네. 네, 안... 저희는 근데 같이도 마신 네.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오, 진짜로? 네. 좋아하는 음료수 뭐 있어요? 우유요. 우유만 나는 소주가 있나? 딸기 우유 좋아해요. 딸기 우유 좋아하고, 네. 찌끼는? 저 바나나 우유 너무 좋아해요. 바나나 우유? 아니, 일본에서 없어요. 오, 바나나 우유가 거? 없어요. 그래서 오. 한국에서 처음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어서 꼭 있어요, 냉장고에. 페이데이 인생 짤까게 오신 은광 씨입니다. 아! B2B의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짤부작긴 합니다. 기억하는 거는 그 신발. 아! 예. 네,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렇게 웃었는데 입이 너무 커. 맞아, 입도 되게 큰 편이에요. 진짜 크네. 근데 입이 커야지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특화돼 있네. 그 설이 있죠. 입 큰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는 좀 광대도 좀 있게 있어야 되고 그치. 광창력 광창력 그래서 많이 또 해주잖아요. 야 하늘 레이저 막 아! 오야 장난 아니다. 댓글에 저를 서은광 입모양 때문에 보는 중입니다. 창섭 입모양은 그대로인데 은광 입모양 너무 자유자재해서 되게 자유 아 내가 좀 과했구나. 오 잘한다. 근데 가성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네. 화음이 네. 바로 막 바꿔 들어가면 맞춰가느라 이제 아 이렇게 아.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난 요즘엔 아니래요. 근데 보컬 레슨을 이제 계속 받아요. 계속 기본으로 창섭이한테 받았어요? 입모양 레슨. 입모양 레슨. 아니 창섭이가 그거 음악 학원 하고 있잖아. 어 맞아요. 수원에서 창고. 어쨌든 이게 불필요한 힘들을 좀 빼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 팁 하나 알려주세요. 이미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뭔데 돈 줄게. 아 근데 이게 호흡으로 버티고 힘을 사실 다 빼야죠. 그래서 이 호흡의 압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한 얘기 여미여가는 가로수. 와. 그러니까 이거랑 좀 느낌이 근데 너무 좋다. 저 때도 잘했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은광이가 좀 편해진 느낌? 어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더 편해지고 싶어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톤도 많이 안정화가 된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짤들이 너무 많아. 많아 맞네 진짜. 전설의 소지 말박. 인정입니다. 어 멋있게 등장하죠. 자 모두 소리 질리지 말고. 아니 노래 시작됐어. 아,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이때 네 명만 무대를 네. 했구나. 나머지 친구들이 군대에 있었고 아... 라이브 인증도 되고 되게 좋네. 코로나 시대 때 첫 오프라인 공연이었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만 치라고. 아예 공지가 그때였구나. 그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 네.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걸 워낙 저희 팀이 좋아해가지고 짠 건데 타이밍을 놓쳐서 일부러 노래 나갈 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제가 그치, 춤추다가 그치. 아차 해가지고 늦게 다른 가수분들도 많이 사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요거 나 좀 깜짝 놀랐잖아. 야 와, 좋은 거 나왔다. 서은광 네. 남친 짤. 근데 사진 되게 잘 찍는데 이거 누가 찍어준 거예요 다? 우리 매니저 동생 친구 여행 갔을 때. 아 이쁘네. 여기 어디예요 근데? 이제 일본 뮤비 촬영장 파리스 일본. 남친 짤을 되게 좋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니 되게 많이 찍어서 그 하나 건지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죠. 네. 엄청 많이 찍어요. 입 크게 벌리고 이렇게 안 하네 이런 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아시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트위터에서 서은광 남친이라고 그러니까 남친 짤이라고 해야 되는데 서은광 남친 키워드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팬분들이 맞아요 그것도 아시네요. 은광이 남친 네. 누구냐. 남친 있나요? 아 남친 있죠. 아, 뭐 있을 수 있지. 멜로디 남친들도 많기 때문에. 그치 예. 또 비슷한 사례로 서은광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때 어땠어요? 서은광 사건 딱 키워드에 막 올라왔을 때. 참 이것조차 뭔가 웃음으로 승화가 되는구나. 인생이 코미디라고 이제 팬분들이 하세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신경 써서 열심히 부르고 이쁘게 영상도 찍고 해서 막 했는데 딱 또 웃기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은광이 거 보고 나도 커버를 했어. 아 진짜요? 응. 나도 해서 올렸어. 티얼스를 누워서 가볍게 네. 불러버리쥬. 이거 한번 네. 볼까요? 아 요거는 뭐 그냥 네. 아니 근데 이제 누워서 부를 수 있지. 근데 사실 혹시 누구나무 서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만들자. 네, 요거는 제가 LSS 선배님들의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발 이렇게 잡아줄게. 어, 저 갈게요. 오케이. 아, 차리라라 여자라 잠시 울기 잘해. 나를 위해 울기 잘해. 희열을 택한 거야. 와, 머리 핏소리 잠깐만. 잘했어. 아니 형, 물구나무 선수 노래 안 해보셨죠? 아니 처음 느껴봐요 형. 괜찮아? 못 불러요 막. 근데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한다. 무슨 소리세요? 목 관리 방법이 있나? 타고난 거야?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성대를 찍어봤는데 완전 강철 성대라고. 어 정말? 웬만하면 안 쉰대요. 쉰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네. 쉬었다고 하는 건 약간 탁한 느낌? 아 그게 쉰 거예요 저한테. 오. 이비인후과는 왜 갔어요? 아, 자랑하러 궁금했어. 갔어요? 자랑하러 갔네. 아니 목이 쉰 적도 없는데 왜 가가지고 그걸 왜 찍고 있냐고. 저도 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기긴 했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높은 목소리? 아마? 어. 잘 관리된 성대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좀 자랑하러 갔나? 제일 중요한 건 잠이라고. 잠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죠. 최소 6시간. 목이 좀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9시간 자거든요. 8시간? 신생아처럼 자. 아, 쨍쨍하게 나오겠네, 소리. 이것도 봤어, 내가. 이건 뭐 조회수 이렇게 나온다고요? 창섭이랑 장난치면서. 8월, 아, 동네 안 해요? 아니 연기해. 아니 연기 너무 잘해. 네, 뮤지컬 하고 있고 연기도 뭐. 오 연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 영화 같은 거? 네 계속 그래서 연기 레슨도 사실 받고 있고. 배우상이 있어. 내가 알던 은광이의 이미지보다 또 많이 이뻐졌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저도 신기해요. 피부과도 진짜 잘 안 다니고 관리를 안 받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30대에 맞는 얼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 그 얼굴이 20대 있어. 때 하니까 약간 애매하게 풋풋하지도 않고 20대니까 또 연륜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30대 딱 접어드니까 울상이 있고 웃상이 있는데 은광이는 웃상이야. 그래서 맞아. 사람들이 이게 호감이 가. 계속 웃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리프팅이 되는 거지. 아 뭔지 알지? 어 지금 리프팅. 일리 있어. 어, 넌 매일 리프팅을 하고 있는 거야. 맨날 뭐 주사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엄마. 왜냐면 근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웃어라 엄청. 아 진짜? 네. 웃어야 복이 온다고. 웃어라 은광아.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이렇게 무표정보단 웃고 있는 게 그래도 이제 좋잖아요. 이렇게 대할 때. 이제 욕하는 서은광이라고. 바로 웃다가 또 욕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럽다. 너무 좋다. 아 이것도 같은 촬영 날이네. 와 씨. 할 수 있어 이 쫄지마 이. 11m 상공보다 더 높은 루프 메고 기어서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고소공포증 심해가지고. 아 나도 짤 하나 있거든. 난 심지어 그냥 걸어가는 거야. 잡고 걸어가는 건데 무서워서 난 울었단 말이야. 연차 쌓이면서 욕 냅다 하는 거 진짜 하트 너무 좋다. 삐처리 없이 욕해줘. 지금 한번 욕 한번 해달라고. 아 네. 저는 진짜 욕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자 있을 때나 노래 연습할 때도 아, 안 되면? 안 되면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아, 나 이게 만약에 팬분들이 알면 어린 남자가 내게 말해서 하는 아이 어린 남자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안 되면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너 꼭 영화 찍었으면 좋겠어. 팬들이 네네네. 이렇게 욕하는 거 네네네. 너무 좋아하잖아. 어떻게 생각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사실 이제 방송에서 또 한번 했는데 또 이제 반대로 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린 친구들도 보고 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 안 좋은 영향이 또 끼치니까 좀 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또 해버렸네요. 아유 욕을. 괜찮아요. 네. 자제하려고 좀 다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욕 좀 먹으면 되죠 뭐. 아 이거는 염철이 형님과 함께 네네. 나한테도 짤이 몇 개 있는데 네네. 자신 있어. 아 그거 자신 있어. 아,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고음 대결 이게 저한테도 거의 1, 2위 막 다투고 있는 고음 대결 게임이잖아요. 게임이었죠. 5키 뭐 10키 이렇게 끝까지 올려서 사실 한 건데 그 다음날 약간 몸살처럼 네. 목을 너무 써가지고 아 근데 힘들긴 했어. 규현이가 연락이 왔어. 너 목 그렇게 쓰지 말라고. 아 그쵸 사실 다칠 수 있다. 맞아. 이기고 싶어가지고 막 악을 질렀는데 은광이가 너무 잘하는 거야. 인정했지. 경이로운 실력 은광이. 여욱은 경이로운 음색. 영철 왜 경이롭지? 영철 형도 노래 되게 잘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 왜 이렇게 잘하죠? 은광이는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게 그건데 잘 불러. 아 수련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또 잘하려고. 예술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물구나무 서서 이거 먹게 된 거. 아, 아니, 아니, 뭐 때문에 먹은 거지? 그 이제 전에 빌리 편에서는. 네. 자, 은광 씨 먹으면서 네.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아, 설탕이 조금 너무 적. 아, 아쉽다. 설탕이 아 원래 듬뿍. 한번 해 먹겠습니다. 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아, 광고 들어오면 먹죠. 괴물 그룹에서 당당히 메인 보컬하고 있는 은광. 아하. 메인이에요? 저희 데뷔할 때는 그 포지션이 막 있잖아요. 메인 아, 보컬. 그치. 리드 보컬. 메인 댄서. 그럼 누가 리드 보컬이야? 아, 창섭이 리드 보컬 됐네. 어, 현식이도 리드 보컬인데? 육성재는 서브 보컬인데? 뭐야 이거 고쳐야겠다. 네. 아, 근데 이젠 고치고 싶어요. 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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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컬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전에 그랬거든요. 아 이제 우리 팀은 의미가 없다. 근데 그럼 너가 또, 서브로 근데 가. 또 이제 제 서브를 너로 해 그냥. 아 그럴까? 돌아가면서 해요. 네? 우리는 은혁 신동이 맷댄을 계속 1년 주기로 바꾸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은혁으로 다시. 아 좋은 생각인데? 한번 이거 얘기해봐야겠다. 랩 또 짤이 많더라고. 랩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럼 랩으로 가자. 래퍼로 가자. 아 래퍼로? 어 노리고 있긴 해요. 네 다 잘하네. 근데 사실 무대에서는 저도 할 일은 없고 이벤트 무대나 이렇게 뭐 즐길 수 있을 때 그 가사가 딱딱딱 맞아떨어질 때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려요. 리듬감이 굉장히 좋은 거죠. 요신 1983 내 신생 긴급 상황. 그래 난 실수 없이 뛰었지만 무지합이 했던 말은 나를 내게로 스쳐. 오 발성 너무 좋다. 그러니까 쭉쭉 뻗어나가는. 아 형 뭐 랩 형은 랩 안 하세요? 저도 랩을 뭐 몇 개 한 게 아, 있는데 그래. 우리 보컬들 이제 한 번은 랩 많이 라디오 때 무슨 그때 DMB 라디오가 있었어 옛날에. 그때 랩하다가 내가 욕을 한 거야. 2024년 뭐 8월 15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18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신인인데 또 울었었어요. 그때. 그때부터 랩을 안 하게 되고 18일이 있던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거기서 딱 멈춘 거야. 와. 긴장해가지고 데뷔 초 10년 전부터 품어왔던 랩의 한을 하면서 이거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한 해랑 맞아. 즉석에서 막 짜가지고 한 거라서. 아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뭐 랩 한 번 더 해야 되나? 할까요? 아니. Bless Brown, Bronze, Ellis, White, What. 많은 것도 돌아보고 왔지만 단 곳은 가봐야만 할 것 같아. 쉐량 Fine. 마음이 붕 떠 여기 Meet the Wind, the Window, the Ups. 하늘의 파란색이야. 너의 눈에 내가 돌고처럼 볼 테니까 난 붕 떠. 랩 풍선 툭툭 떨어져도 밑에는 노션 아님 쿠션. 아까랑 다른 스타일. 핫도그 더 드세요. 아 너무 잘한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래퍼인 다른 멤버가 들었을 땐 어때요? 잘한대? 할 때마다 늘었다고 해요. 최근에 했을 땐 어, 잘한다고 했어요. 누가? 현식이가. 훈일이랑. 현식이도 랩을 잘해요? 현식이도 꽤 해요. 걔도 약간 걔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중저음대잖아. 왜 약간 이런 스타일로. 성황집 냉장고 사건. 아니 이것도 너무 많이 봤어.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이거 진짜로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는 거야? 어 네 박수 치면. 오 진짜? 두 번 치면 네.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 성재가 안 믿어서 끝까지 안 믿어서? 네 안 믿어서 이제 라이브 방송 때 그 얘기를 하고 성재야 보고 있나? 봐라. 근데 난 이게 너무 웃겼어. 이게 너무 웃겼어. 제가 봐도 웃기더라고요 이 포즈가. 성재가 그거를 따라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너무 웃겼죠. 자연 미남 1위. 네. 우리 브라이언 씨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짤부자잖아요. 짤부자기 무슨 말인지 몰라. 짤이 많다. 아 아니지. 안 나쁘자. 오 되게 많던데. 더러우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게 490만 나왔던데요. 근데 맞는 말 아닌가요? 왜냐면 더러우면 내가 사람 우리 집에 초대했어. 불편하게 만들잖아. 더러우면. 그럼 좀 약간 예의가 안 지키고. 게스트한테 싸가지 없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에 누구 집에 놀러 갔는데 날 불러놨으면은 게스트이기 때문에 게스트를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집 가면은 내가 불편하면 나도 모르게 아 이 집주인이 조금 싸가지 없구나 이렇게 느껴져. 저는 한번 그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제 친구인데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농구 선수 집도 그랬어요. 다 청소해주고 나왔어요. 청소광이네 그럼. 어 그런가? 난 그냥 도망갔어. 난 매니저한테 전화 온 척하고 그래서 아 미안해 나 가야 돼 형 가야 돼 그래서. 저는 다 아, 닦아줄 수 있거든요. 대단하다. 저는 공공장소 가도 해놓고 나와야지 내가 집에서. 휴게소 같은데도? 제가 물티슈로 갖고 들어갔으면 좀 이렇게 좀 닦고선 우리 가족일 수 있겠다 약간.
우리 엄마 아빠가 썼을 수도 있고 이 노이에. 아니요. 청소광. 네, 어떻게 하게 됐는지 또 이거에 또 이제 진출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작가님이랑 피디님이랑 청소 콘텐츠를 찍고 싶다. 그래서 미팅을 가졌지. 누가 볼까? 뭐 이런 거잖아. 자, 오늘 제가 쓰는 세제는요. 빨래할 때 도움돼.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아 이걸로 뷰어수가 생길까? 나는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청소만 계속하고? 난 청소는 좋은데 일로 그걸 하게 되면 약간 취미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거절하려고 마음 딱 먹다가 이사님도 가는 거죠.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 거 가지고 돈 버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치, 그치. 아, 돈이라는 거는 뷰어가 안 나오면 돈 어떻게 버냐. PPL도 안 들어올 것 같고 근데 갑자기 하자마자 첫 회부터 PPL 들어왔다. 뭐 하지도 않았는데 PPL 계속 들어오고 청소용품이? 청소 관련된 것들. 와. 그치 뭐 세제, 청소기, 뭐 먼지 털기, 향초. 갑자기 뷰어수도 오빠 보셨어요? 지금 뷰어수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많이 올라가고 난 우리나라 사람들 미쳤구나. 왜 청소에 관심이 많지? 아니 근데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니까 재밌다고 느끼지 않고 이게 재밌나? 저는 예상 못했죠. 난 그냥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여주자 이거였지. 그리고 정말 나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청소의 매니아 분들은 보면서 공감하고 공감하던가 아니면 댓글창에 브라이언씨 이건 잘못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더 도움돼 나도 배워가고 예능처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방송 갈 때마다 후배 가수들 보면서 오빠 컨텐츠 계속 제 피드에 떠요 가면서 와 이거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더라고 저도 새로웠던 거였지 그래서 내가 거절 안 하기 잘했다 생각했지 아예 TV편이 이제는 곧 나오니까 4월 1일 날 아니 보니까 그 이 MBC 경제야 놀자 자료에 옛날 집이다 이거는 이 옷을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찾기 편하잖아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놓다가 몇 개월 지나면 다 뒤죽박죽돼 있거든요 딱 해놓고 나서 나도 이제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은 나도 막 급하게 놓고 빼고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딱 쉬는 날 하루 생기면은 아침에 조금 오케이 오늘 아침 여유가 있다 정리해야지 다시 그 사이사이 옷걸이 사이에도 딱 손가락 사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 유지가 그냥 뺄 때 통풍이 옆에... 돼야 돼 또? 그렇지 통풍도 돼야 되지만 놓을 때 그다음 뺄 때 옆에 있는 티셔츠 안 건들고 깔끔하다 비교한다면 빨간색하고 이렇게 무지개처럼 하다가 흰색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늬가 있는 티셔츠가 프린트 있는 티셔츠예요 아 얘부터 검은색은 다시 또 뒤에는 아무 무늬 없는 티셔츠가 돼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죠 찾기 편하지 왜냐면 J예요? ISTJ? 전 ESFJ 그럼 J면 이렇게 해야지 네 약간 F라서 감정에 휘둘리면 못해요 감정으로 청소해야지 감정적으로? 저랑 이건 똑같아요 형이랑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 나오면 서서 볼일 보지 당연히 아 예예 예. 집에서는 앉아서 사지만 앉아서 살 때는 약간 자세를 이렇게 써 약간 이렇게 이게 편해 군대 있을 때 제가 분대장을 했었거든요 애들을 다 앉아서 싸게 만들려고 아 진짜? 네 그때 한번 소변기가 다 고장 날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애들이 다 서서 싸니까 이게 완전 레모네이드 세상이잖아 2주만 참자 그 공사 때문에 좋다 반, 반 싫다 안건이 이제 위쪽까지 간 거죠 대장님이 그래서 딱 한 표 차이로 서서 싸는 걸로 예. 네. 그래서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개는 서서 싸는 사람 쓰고 두 개는 앉아서 싸는 아 그랬으면 그렇게 가려면 되지 그러니까 그림도 앉아서 싸 뭐 이렇게 뭐 표시한 거지 아 이미 제대를 해가지고 제가 아 다시 가봐 다시 가서 교육을 해 형 근데 이거 보셨어요? 이거 서서 싸는 게 좋다 건강상 앉아서 싸면 안 좋다 괜찮아요? 건강 괜찮으시면 뭐 아니 되게 안 좋다는 건 어느 정도? 잔뇨감? 그냥 잔뇨감 뭔지 몰라 나 잔뇨감 residual urine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다가 아 진짜 옛날 진짜 짜증나 죽은 줄 알았다 아 이것도 봤어 쌍둥이 새끼들 집에 놀러 온 친구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 절대 이건 안 되지 외출복으로 꽤 외출복 아니어도 이거 잠옷 침대죠 침대 내 침대 샤워도 안 한 상태에서 잠옷으로 갈아입는 친구 있잖아 그래서 괜찮겠지 하는 친구 있는데 그것도 안 되지 왜냐면 여기가 티셔츠 입고 있으면 여기가 공개돼 있잖아 여기는 각질 같은 우리 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 내 각질은 상관없어 내 침대니까 근데 나는 남의 각질 우리 침대 들어온 거 너무 싫고 그 다음에 내가 청소 업체 이번에 CFG가 없거든 그 업체에 물어봤거든 진드기나 이런 것들은 왜 생기냐고 우리가 밖에 매트를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몸에서 붙어있는 진드기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간지러워. 더 우리 침대 눕히는 거 싫지 아 이거는 좀 안 되지 그지 소파에서 뭐 먹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과자
아 그런 거 괜찮아? 그건 괜찮아. 대신 깔끔하게 뭐 만약에 빵 먹는다 그러면 나는 빵만 들고 오는 친구 보면 바로 접시 갖다 주는 거지. 이렇게 먹으라고. 팅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건 청소기는 돌릴 수는 있잖아. 근데 이제는 색깔 있는 음식 약간 초콜릿이나 뭐 토마토 소스 있는 거는 앉아서 먹던가 소파 앞에서 얘기를 하지. 저 그거 있거든요. 물 빨아들이고. 나도 있어. 팀 청소기. 오 다 있구나. 카처 거? 어. 내 이번에 코트 카처 전속 모델 됐잖아. 오 진짜요? 잘난 척 조금 할게요. 여기다가 콜라 쏟기 대 침대. 뭐야 침대 왜? 친구가 그냥 들어가서 자기. 샤워 안 하고? 콜라. 콜라가 낫다? 오.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뭐 했는지 모르잖아. 막 공장 일을 보면서 8시간 동안 땀 묻은 상태인지. 농구에 농구선수야 농구선수. 그럼 더 안 되지. 콜라는 성분 내가 알니까 그냥 성분을 알아야 돼. 태성분은 모르니까 우리 지금. 그리고 딱 콜라는 오염된 거를 닦을 수 있는지 인터넷 다 나오니까. 근데 친구는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지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만하지 않을까? 뭘 그만해? 쓰레기통을 다 부셨어요 제가. 뭐 때문에? 무슨 잘못했어?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봐. 아니 말을 안 하면 풀 순 없잖아. 이것도 봤어요. 환희한테 졸라 맞았지. 농담이야. 진짜로? 우리 한 번도 치고받고 싸운 적 없어. 팀 중에서 의외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은 팀 중에 한 팀인 것 같아. 오? 그래요? H.O.T나 뭐 신화, G.O.D 뭐는 한 번씩은 얘기도 멤버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환희랑 나는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는 게 둘이밖에 없으니까 서로 서운하면 그냥 각 방에서 서로 안 보는 거지 치고받고 싸울 이유가 없지. 숙소 생활 한 적 있었어요? 4년 했나 4년? 그렇게 꽤 하셨네. 하다가 치고받고 싸울까봐 우리가 SM한테 얘기를 했지. 선생님 저희 제발 숙소 따로따로 해달라. 저희도 많이 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말싸움해? 스킨십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스킨십을 좀 안 좋아해서 하이파이브 좀 하지마. 형 이제 화가 난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하이파이브 안 해도 되는 거지. 너는 왜 날 안 받아주냐? 이미 지금 다 받아줬는데? 응.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해라. 나 안 볼 자신 있어? 하이파이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말. 자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어라는 명언이 나왔는데 광고. 아 둘이서? 네, 둘이서 찍었어요. 그럼 시원이 너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네. 시원이도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형 뭐 악수하려고 하이파이브 하려고 이러. 그만해. 나는 너처럼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이거야. 악수 꼭 해야 되나? 어저께 봤는데 또 악수하지 마 이래야 돼. 오랜만에 보면 하이파이브 하면 되지. 근데 자주 보는 사람을. 그래 그 형은 나랑 멤버잖아요. 살아봤기도 했고 활동도 했었고 무대에서 보는데 하이파이브. 다음에 또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면은 간을 이렇게 딱딱딱하는 무슨 장갑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끼고 해라. 지압. 오케이 형. 빡. 언제 한번 브라이언이랑. 레옥이랑 싸우는 거 보고 싶음. 왜 치와와 우리가? 작아서 그런가? 형도 약간 하이톤이잖아요. 그죠? 근데 난 그렇게 안 싸우는데 난 되게 치사하게 싸워. 어떻게 싸워요? 그 나는 그냥 환희랑 나랑 플라이가 계약 끝났을 때쯤에 다시 미국 가서 공부나 할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 이번에 플라이 계약 끝나면 음악 하기 싫다. 무슨 말이야? 뭐 하려고 해서 대학교 다니까 생각해봤다. 1년 동안 미국에서. 환희는 우리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거였지. 계획 있고 결심을 하고 결정했다는 게 그냥 약간 서운했나봐. 너무 열 받아가지고 왜 이거 같이 결정 안 하고 혼자 뭐만 하다가 얘가 너무 소리 지르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보통 야 쟤!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 근데 난 다 큰 사람끼리 큰 소리 쳐야 돼? 나 바로 네 앞에 있어. 근데 야! 어머! 귀 아프네. 좀 차분하게 얘기해 줄래?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나. 그 얄미워 내가. 그 사람 더 열받게 하려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열받게 하더라고. 조곤조곤. 나는 화 안 낸다. 화내는 사람이 더 지는 것 같잖아. 그치.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았던 노래도 있고 저한테도 너무 의미 깊은 노래들이 많아서. 진짜? 우리 노래 중에서는 환희하고 나한테는 싫어하는 곡이 하나 있어. 싫어하는 곡?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슬픈 비하인드가 있으니까. 진짜 미싱 유? 미싱 유는 노래는 좋지. 녹음할 때 너무 좋았어. 엠넷에서 우리 첫 방을 아마 했을 거야. 근데 그때가 장마철이었어. 비 엄청 많이 내려오고 첫 방 치고 환희랑 나랑 이제 다시 서울 가야 되는데 나는 회사 밴 타고 환희는 그 당시에 우리 다른 매니저 차 타고 갔었거든. 가다가 날씨가 너무 비가 너무 심해서 이제 첫 번째 휴게소 갔는데 너무 다 그 정전돼가지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환희야 밴 타라. 불안하다. 그냥 가다가 그 형이 이 세상 떠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미싱이 들을 때마다 그 형 생각밖에 안 나고 그 형 컬러링도 그거였고 그 형이 제일 좋았던 노래 미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플라이 투 스카이 콘서트 때 미싱 유 부르고 있는데 앞에 어떤 난 몰랐지 어떤 아줌마 계속 우는 거야. 그냥 어머니였어. 장례식 때 뵀으니까 갑자기 노래를 그렇게 다 불렀죠. 울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미싱 유는 환희하고 나한테는 조금 그리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인생 짧게 슈퍼스타가 나왔습니다. 전 슈퍼주니어, 이분은 슈퍼스타 슈퍼레이디 우기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우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레전드다 하는 짤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대충 너무 많긴 하는데 저는 아, 려욱의 짤은 사실은 자신있어! 이거 이게 제일 큰 거거든. 너무 유명하시죠. 그냥 려욱 짤하면 그거밖에 없어서 하이파이 하지마! 막 이런 거밖에 없는데 우기는 뭐가 있는지. 옛날 리얼리티 때 줄여서 말해야 되는데 무슨 야생동물 이렇게 혹시 그걸로 이제 실수로 말해가지고 어? 그걸 말하는데 어? 이렇게 된 거 그 인지도 못한 거예요. 다 웃긴 잘 많아요. 사실 예쁜 잘 말고는. 야,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것저것 헤메코가 네. 많은 거를 또 시도하는 그룹이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좀 이거 최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인생 헤메코. 인생 헤메코. 제가 탐보회 때 그 핑크몰이 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때 약간 살도 많이 빠지고 오랜만에 컴백한 거여가지고 눈에 야망도 있고 약간 그때 되게 선택이 좋아가지고 그때 헤메도 되게 잘 어울려서 저 핑크몰이 때 탐보회 근데 탐보회 한국말 때. 되게 잘한다. 야망이란 단어 한자라서 네. 자, 짤들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거 아 맞아 이거 있네. 어머 4,600? 4,600만이야? 샤브샤브요. 그냥 샤브샤브요. 아, 표정이 압권입니다. 이거 옛날 제가 봐왔던 약간 그런 쇼츠인데 그 일본에 가서 샤브샤브 먹는데 어? 딱 고기랑 이 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까 하다가 거기 이제 사실 이거 앞에 한번 실수했거든요. 여기다가 던져가지고 아 그러네. 근데 이게 4,600만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뜰 줄 몰랐어요. 사실 좀 의외였어요. 근데 막 계획해서 막 가서 이거 찍어야 되나 이게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이거 찍을까? 먹다가 맛있었나요? 맛있었어요. 맛있긴 했는데 이거 네. 진짜 사실 많이 옆으로 던지긴 했었어요. 옆에 다 이긴 했었어요. 아 뒤에 잔여물들이 한 세 번째만 네 번째 성공한 거예요. 우기 레전드라고 합니다. 이거 이게 검색 1위고 아, 조회수 진짜? 1200만이고 본인 파트가 아닌 거죠? 아, 아니요. 이게 착각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파트 놓칠 뻔했는데 노래 잘했네 또. 그 질투심이 많아서 제가 한번 멤버들을 제가 쇼를 해줬거든요. 당연히 나 해줘야지 생각해가지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달라고 자기를 다 이렇게 찍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노래까지 예. 잘한 거 보니까 프로답게. 그러면 오늘도 제가 한번 짤각을 이걸 해드릴 테니까 아, 한번 아 대박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착 하나 둘 셋 착 하나 둘 셋 착 오케이. 자 톰보이 어김없이 나오는 우기의 그 파트. 어 재밌다 이거. 야 이것도 860만이야 아 요거 아 창피해. 나 진짜 왜 저래 주주스러워. 아 역시 나 진짜 왜 저래 옆에 따라하고 있었고 옆에 유행 시켰어요 제가. 예. 진짜 팬분들 많이 얘기해 주시긴 했어요. 네, 튕기는 거 못하겠어서 하는 거라는데 오히려 좋아. 어? 골반을 못 튕겨서? 아 약간 이거를 좀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이제 다른 걸 생각했는데 한번 하고 괜찮은데? 이제 계속 슈가 따라와서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웃긴 귀엽네. 표정이 포인트. 그러면... 우리 우기가 좀 보여주면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옆에 이게 슈아처럼 뺏고 싶네. 아 이게 왜냐면 약간 중독성이 있어. 아 그래서 중독성이 있긴 해요. 네. 이게 포인트 뭐냐면 일단 무표정을 해야 돼요.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느낌. 뭔가 그 시선이 굉장히 세상에 이런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그냥 시선 좀 더 위로 봐야 돼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맞아. 아 귀여워요. 근데 맞아 이렇게.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미연과 우기를 같이 붙이는 이유? 항상 미연이랑 이제 같이 붙어있어? 붙어있어요. 파트를? 프리코스를 항상 같이 하긴 해요. 오 진짜 다네 보니까. 잘 들어온다 귀에. 야. 근데 이게 붙이니까 시너지가 엄청나네요. 약간 저희 멤버 중에서 땡땡하고 약간 좀 파워풀하는 저랑 이제 미연이 먹서 좀 약간 탄탄한 느낌이어서 빌드업 해야 되는 그런 파트 이제 항상 저희 둘 붙는 것 같아요. 프리코러스는 저도 많이 하고요. 네, 선배님. 보면 땅땅한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잘 어울려. 더도 슈퍼주니어 내에서는 귀운 다음에 려욱이가 나오면 좋다. 이 반응이 옛날부터 있었어. 데뷔 때부터. 그만큼 미연 다음에 우기면 이게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케미가 맞아. 너무 좋아.
소연 씨가 이렇게 배치를 직접 다 해주는구나. 그쵸, 팬 파트 이제 소연이가 많이 하니까 다 군말 없이 해요? 아니면 아 나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말 그런 하면. 적도 있어요 약간. 아 정말? 저는 약간 말도 많고 이제 의견 많은 사람이어서 항상 뭔가 조금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좀 욕심이 나는 파트 있거나 항상 저는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난 여기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근데 거의 뭐 성공한 적이 없긴 해요 약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아 말만 하고 시도를 해. 아 일단은 질러보자. 제가 불러보고 언니도 알아서 생각해볼게 그냥 된 적이 없긴 했었어요. 소연이 확실하게 저보다 더 저의 목소리 잘 아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우기가 이 파트를 불렀을 때 더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 느낌? 그냥 믿고 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팀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 할당량을 하면 되거든. 그거만 해도 희철이 형이 4초만 나와도 희철이 형은 정말 그 존재감이 너무 뿜뿜인 사람이라서 그쵸, 또 임팩트가 있는 거죠. 임팩트가 있어. 그럼 우기도 여기 부분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을 소연 씨가 잘 아는 거지. 맞아 맞아. 싸우진 않죠? 뭐 가끔 싸우긴 하는데 근데 저는 싸우는 게 좋아해서 소연이랑 제일 많이 싸우긴 해요. 네. 저희 둘 다 좀 성격이 좀 세고 약간 좀 참는 스타일 아니에요. 바로 풀어야 되고 이래서. 그러면 우기는 좀 아래쪽? 저 이제 막내 라인. 근데 이렇게 그쵸 저는 리더랑? 그거 상관없죠. 왜냐면 나는 사실 팀을 위해서나 아니면 저를 위해서나 이런 그치. 마인드니까 되게 그 사이 좋아. 배워야 된다 이거는. 난 못 싸워 사실. 나 조용히 있고 그냥 만약에 형들 뭐라고 하면 참으면 안 돼. 삐지고 아 삐지고 저도 삐지는 스타일. 삐지고 삐진데 말을 하는구나. 말도 해요. 난 말을 안 해. 한 몇 년 묵혀놨다가 그 좀 답답하지 않아요? 전 뭐예요? 저는 ENFJ 동일생명년 똑같아요. J네 개인적으로 맞아. 저는 메모장에서 1, 2, 3 소연이 이런 말 했을 때 아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저는 미리 상상해 해놔요. 내가 이 말 했을 때 소연이 무조건 이 말 한다. 아 그럼 나 이렇게 대답해야지. 야 근데 소연이 진짜 숨 막히겠다. 와 되게 무서워할 거야. 아니 무서워하게 한다는 피곤해요 저를. 피곤하고?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짤 중에 이 뚫리는 방패에 대해 뭐든지 뚫는 창. 그 소연이 제가 녹음할 소연이 디렉. 들어볼래? 엄격하면서도 되게 재미긴 해요. 약간 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모니터를 해야지. 저도 고집이 세가지고 저는 이제 안 된 걸 아는데 아 굳이 듣고, 안 들을 필요 없다. 아 들을 필요 없다. 다시 하겠다는데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건. 근데 그것도 있어. 그 디렉이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한 번 더 듣는 경우도 있어서 아니에요 소연이 아니야? 잘 들었어? 너가 부른 거 들어봐 이거야 계속 똑같이 부르니까 이제 너가 들어봐 아니 했는데 아니 했는데 들어봐 들어봐 아니 들어봐 그러니까 친하기 때문에 또 싸울 수도 있고 맞아 안 친하면 싸우지도 않거든 당연하지 관심 없지 그치 관심 없죠 소연이한테 이거는 좀 자제해달라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 디렉 봤을 때나 순서 있잖아요 뭐 먼저 우기 녹음하고 다음에 이제 미연이 이렇게 순서 정해져 있어요 발음 때문에 잘 안 됐을 때 이제 나가서 이제 연습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뭐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그게 나올 텐데 그치 그 부스 안에서 그쵸 그래서 그 공기가 뭔가, 또 다르단 말이야 거기서 나오면 뭔가 힘이 약간 아 내가 진짜 못하나 봐 막 이런 거 있어서 끝까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언니 이제 또 스케줄 너무 많아서 이제 다음 그, 사람 먼저 하자 다음 먼저 하자 너 그러면 연습하고 와 이러면 진짜 힘 빠지지 근데 물론 제가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많은데 얘기한 적 있었어요 아 언니 그럴 때는 사실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조금만 더 이렇게 용기를 주면 힘을 주면 나는 할 수 있을 거다 요즘에는 계속 기다려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변하고 우리 언니 변했어요 네. 고마워요 네. 옛날에는 한 프로에 한 2시간 반 정도 되면 그 시간 안 맞추면 돈 더 내야 되거든 근데 소연이가 이제는 조금 너그러워진 게 좀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뭐 여유가 좀 생긴 거죠 뭐 좀 더 쓰면 되지 뭐 시간 아 그렇군요 좀 더 내면 되지 뭐 멋있다 소연아 멋있네 이렇게 머리를 위로 가게 해서 여기? 네! 신기한데. 아 보컬 코칭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지 이게 최근 저희 슈퍼레디라는 노래 나왔잖아요 네. 그 슈퍼레디가 제 파트가 진짜 높아요 힘들어 했었어요 녹음할 때 뭔가 발성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목이 계속 막 쉬고 되게 잘못 불렀거든요 안 되다가 갑자기 소연이가 들어와가지고 뭐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봐라 처음에 아 뭐야 이거 뭐 되겠냐 이랬거든요 파트 바꾸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보기 이렇게 쑥으라고 하셔가지고 두성에서 나오라고 두성. 해서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좀 리스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결과를 이제 성공을 했지 원래 목소리 좀 허스키해서 잘 쉬거든요 저는 이게 예능 나가면은 목을 쉬어요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말 많이 하고 말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솔로도 해야 되고 목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코를 올려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성대에는 좀 무리가 덜 가요. 근데 우기를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 저건 좀 이렇게 말을 해 남자로 따지면. 근데 우기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위로 쓰면 목이 조금 덜 갈 거야. 안 되는데요 그걸 제가. 아니 위로하는 이렇게... 성격이 아닌 거야. 왜냐면 그게 자기가 간지러운 거야. 그지? 간지럽지? 뭔가 좀 어색하게 하는 너의 성격인 거야. 어쩔 수 없네. 근데 하고 싶으면 좀 위로 써라. 평소에 말해. 안녕하세요. 저는 목 쉴까 봐 평소에 멤버들이 려우가 그러면 아 진짜로요? 아 그러면 이제 다 대기실에서 막 특이 형도 그렇고 왕 려우기는 맨날 이렇게 말해. 그리고 노래할 때도 아까 소연 씨가 말한 것처럼 호흡은 내리고 호흡을 내릴 때 소리는 위로 가요. 반대라고 생각하고 하 하면 호흡은 내려서 한번 싹 비우고 하 이렇게 딱 해야지 빡 발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군요. 하 하면 이제 뭐 삑사리가 나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멋있다. 야, 걸그룹에서 매우 희귀한 보컬. 또 우리 독보적입니다 목소리가. 진짜 노래도 너무 잘해. 음색이 어마어마합니다. 멤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요. 전 세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목소리가 전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한국 오기 전에 제 목소리가 원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그 다쳐가지고. 뭐? 아 진짜? 그 어렸을 때 그 열 났었는데 진짜 막 두 살 이럴 때 가지고. 계속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쉰 거예요. 어렸을 때 더 좀 남자 같긴 했었거든요. 목소리가 놀림이 되게 많이 당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너 가수 될 수 있겠냐 막 이런 얘기도 많아가지고 이제 한국 온 후에 진짜 너의 장점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데뷔하고 많은 대중분들이 저를 이런 목소리 좋아해 주셔서 더 이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게 됐어요. 진짜 이게 좀 제 감사한 일이긴 해요. 원래 이제 성인 되면 수술하면은 원래 조금 얇은 목소리 돌아갈 수 있대요. 근데 그때 이미 제가 연습생을 왔고 이 목소리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지금 목소리도 지금 되게 당당하고 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도 어렸을 때 귀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겪고 나서 지금도 피곤하거나 면역력 떨어지면 한쪽 귀가 이렇게 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몸 관리 좀 잘하고 맞아요. 예, 지금 뭐 다 나았다고 해서 목소리는 성대가 되게 약한 거기 때문에 맞아. 조심하고 맞아. 와. 야! 래퍼. 래퍼 왜 이렇게 잘해? 래퍼로 들어왔어요? 저는 춤으로 들어왔고 춤이야 원래는? 원래 어디선든 춤으로 들어왔어요. 맷댄에 뭐 래퍼에 우기가 서브 보컬로만 맞아요 되어 있고 맞아요 제가 사실 서브 보컬이긴 해 이제 래퍼도 메인 댄서도 써줘야 되고 아니 에이스로 서면 되는데 에이스 하나면 되는데 센터 막 이런 거 난 랩을 내가 잘 몰라가지고 KRY 선배님 두 세 명이 한번 부른 게 있었잖아요 줄기로 또 그게 뭔지 몰랐지만 한국말도 못했을 때였는데 그 보고 진짜 친구랑 되게 웃었거든요. 웃으라고는 아니지만 아니 진짜로 우리 되게 진지하게 준비한 그 진지함으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팬심이어서 막 이렇게 쏘애기 했던 거 그거 너무 안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자고? 아니 멤버들끼리 서로 랩 했던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네, 우리 KRY가 특히 규현이랑 저는 노래만 했었으니까 이번에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아직도 규현이는 그걸 외우고 있더라고. 나는 그냥 잊어버렸거든. 기억을?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싫어. 너무 귀여웠는데요. 저는 그거 진짜 계속 봤어요. 그분들 슈퍼주니어와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고 인기도 많고 네. 하나를 꼽
뿔 순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 마음속에서 굉장히 아 요건 좀 최애곡이다 하는 곡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F라서 좀 의미를 담자면 저는 탐보이를 좀 택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때가 이제 오랫동안 컴백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섯 명 모여가지고 다시 데뷔하는 마음 다짐 진짜 열심히 해보자 막 이러면서 네, 막 그런 초심 다시 찾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로 이거 안 되면 진짜 우리 망했다 이런 생각도 많아가지고 정말 이 갈았다 이 갈았던 거예요. 오, 쏘리쏘리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온 노래거든요. 우리가 돈돈 때 좀 그렇고 막 슈퍼주니어 T랑 네. 슈퍼주니어 M으로 이렇게 찢어져서 활동했다가 2009년에 확 모였을 때가 정말 이 갈고 나온 딱 그 느낌이거든요. 맞아 그 느낌이 아이들도 알아요.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구나. 저는 최근에 들었던 아따지 왜냐면 아이들 하면 항상 뭐 댄스곡 하고 세고 막 이런 느낌 어? 너무 신선하다 너무 좋다 뭐 킹카도 너무 좋고 덤보이도 좋고 한데 요번에 나온 이 노래는 내가 따라 부르고 싶다. 오 대박 영건 수현이 좋아하겠다. 아 수현 씨가 또 쓴 거야? 수현이 노래예요. 아이들이 이런 느낌이라고? 음악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아이들이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러주세요 그냥 한번 불러주세요. 아 불러주세요. 아, 뭐 괜찮으시면 무반주로. 오 무반주 역시 박수 박수 키를 잡아도 될까요? 원키로 한번 해볼게요. 와 원키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그 이상하게만 굴 것만 같고 와 원키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아 와 진짜 와 그 다음 파트가 우기 아닌가? 뒤로 제가 부를게요. 좀 낮춰도 되는데 좀 너무 높아. 평온했던 하늘이 꿈인가? 꿈인가? 잠깐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의 최애곡입니다. 네. 소연아 듣고 있니? 소연아 듣고 있니?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만 굴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예! 와, 예! 오, 대박. 아우, 나 노래방에 온 것처럼. 그니까 너무 재밌다. 여기 재밌는데요? 영광이에요, 너무. 사실 전 선배님 되게 오래 좋아했는데, 실제로 노래 부르는 거 진짜 들은 적이 없죠. 이렇게 가까이. 이거 느꼈어요. 저. 아, 진짜 이렇게? 이거 느꼈어요. 소연아, 듣고 있니? 나한테도 노래를 줘! 우기의 슈퍼주니어나 뭐 제 노래 최애곡이 있는지. 아 진짜 많다. 추억이 많기 때문에. 아, 너무 많아서. 당연히 타이틀 노래 다 좋은데, Daydream, 유지비의. Daydream? 잠깐만, Daydream 그... 뭐지? 선배님! 머문다, 머문다. 아, 보통 뒤에 영어 제목을 잘 몰라가지고 아, 내가.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때는 사실 한국말을 못했을 때였으니까. 슈퍼쇼 5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었어요. 저 그때 네, 현장에 있었어요. 오, 진짜로? 저 북경에 있는 가수도 다 갔었어요. 그 노래 진짜 엘프 말고 잘 모르는 노래에서 되게 주변 사람들 많이 들려줬거든요. 이 노래 진짜 좋다고. 좀 위로가 됐구나, 이 노래가. 약간 유일한 좋아하는 댄스곡 말고 약간 발라드, 약간 R&B 느낌이어서. 머문다. 머문다. 아, 이 노래. 이 부분밖에 올라가지 않아. 저희가 그때 부르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그럴 거예요. 우기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 이제 콘서트 때 혼자 하자. 멤버들 다 같이 아 혼자 하라고? 혼자. 알겠습니다. 다 좋고 선배님 뭐든 커버도 다 좋고 근데 약간 저한테 좀 의미 있던 거 한국 오기 전에 아마 그 시절에 첫 번째 솔로 앨범 그때 제가 투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어린 왕자 제가 진짜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아 진짜 너무 좋아 저 이 노래 진짜 거짓말 저 천번 만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 노래가 좀 비운의 노래인 게 사실 2위까지는 했거든요
음악방송에서도 시간을 달려서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그때 아마 학관에 있었어요. 그 1위 발표했을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말 많은 팬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좀... 진짜 아쉽게도 2위까지만 그때가 생각나요. 뭔가 이 노래 들으면 가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기가. 그때가 아시죠? 그때가 한국말을 몰랐을 때 막 그때 막 따라 불러요. 지금 다 찍었죠, 우기 이 모양 우모우모 하는 거. 그래도 그때 어렸을 때였으니까. 지금까지 짤을 봤잖아요. 그쵸. 오늘의 짤을 또 여기서 아 만들기, 네네네. 우리 우기 씨를 위해서 퀸카를 아 퀸카 급하게 제가 아, 슈퍼레이디는 콘서트 때 좀 했는데 네. 퀸카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어렵진 않은데 네. 좀 민망하더라고. 아니요, 이거 할 때 진짜 나는 퀸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기와 레오기의 퀸카입니다. 레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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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너무 잘했어요. 징그러우면 이거 좀 모자이크 처리해주면 그럼 저한테 따로 보내주세요. 저 소장할게요.